매력 넘치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좋아해 드릴까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제가? 커플 채널 하나 파서 우유 커플 할까요? 아니! 뭐 한번 해봐. 아 저는 영광이죠. 앉아있는 순서 피부색 순서냐고. 아 누가? 여기 사람입니다. 키랑 몸무게도 다르구나. 저는 26살이고요 키는 170에 몸무게도 70입니다. 뭐 아무튼 왜 입꼬리가 올라가죠? 아 그렇지 않아요. 이분 지금 발달 떨고 계세요 지금. 아, 진짜 이거 손도 떠는 거잖아 지금. 네 지금 떨고 계셔가지고 지금 누구보다 불편한 자세로 앉아 계세요. 재밌는 추억 쌓으러 왔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딱 그 일반들 말투야.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일반 말투야. 뭔지 알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일반 말투? 근데 그럼 저희가 실례지만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딜에 딜을? 왜 딜이야? 딜은 한 3천판 장인이거든. 근데 이제 남자애들 보면 보통 남자애들은 가렌, 다리우스 이런 거 하잖아. 이제 이쪽 애들은 막 아리, 신드라, 리산드라 이런 맞아, 거죠. 맞아. 자이라 닥치시고요. 네. MBTI가 어떻게 하세요? 뭘 봤어요? ISFJ? 나니? 뭔데? 맞아? 거의 들리셨는데. 뭐예요? 저 ENFP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주혁 닮았다는 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네 뭐 어느 순간에 저와 어느 순간에 남주혁이 닮았다는 아 이빨 나가고 싶어. 아 못 들어주겠어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맞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 나보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랑은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어떻게 두 분이 알게 되셨어요? 우리가 초중고 다 다르거든. 사는 데도 다르고. 근데 이제 나랑 친한 친구랑 얘랑 친한 친구랑 있다가 같이 셋이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잘 만나고 있지. 남자랑 뭐든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예? 네. 그러면은 손도 안 잡아보셨어요? 네. 근데 손 잡을 일이 있나? 난 여자랑 손 잡아봤는데? 아 이거 여자 남자랑 남자 남자는 다른가?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하다. 이쪽 방송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북수리 거밖에 안 봐봤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하나 보다 하고 뭐 또 챙겨보진 않거든요. 잘 사귀고 있나 보다. 수리가 커밍 처음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티도 안 나고 해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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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게이라고 처음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양성애장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랬었지. 예전에는 궁금한 게 이상형인데 저요? 네. 매력 넘치는 여자가 좋아요. 매력 넘치는 여자? 네네. 그럼 매력 넘치는 사람은 어때? 매력 넘치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좋아해 드릴까요? 말까지 너듬잖아. 저희 채널에 출연을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향 있냐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면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탁이 점점 제 발로 변해가고 저도 뭐 재밌을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추억일 것 같아가지고 그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근데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이 형은 게이처럼 보여? 어떤 포인트가요? 말투가 약간 그 여성스러움이 조금 묻어있다나 할까.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제가? 네? 그런 걸로 할게요. 일반 남자 입장에서 남자들이 화장이나 왁싱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 갔잖아. 한 명이 파운데이션을 거짓말 안 치고 계속 바르는 거야. 개이다 개. 본인은 화장하세요? 저 아니요. 선크림만 바르는. 근데 일반 남자도 한다는데 내 친구 일반 애들은 안 하던데. 비비나 파데 정도는 하는. 전 한 거 같아요. 네. 왁싱? 근데 왁싱은 일반들도 많이 봤는데 뭐. 아 그러면은 보실 때 약간 게이들은 어떤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부류
나니? 오, 구체적이야. 어, 디테일. 구체적이야. 어, 구체적이야. 되게 여성스러운 게이랑 이렇게 여성스럽진 않은. 어, 어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여성스러운 오. 분은 같은 여성스러운 분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야. 그런. 바텀은 바텀을 밀어냈나? 정확. 어, 근데 딱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 남규는 그러면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규는 뭐일 것 같아요? 둘 다 하실 것 같은데. 나니? 어, 근데 진짜 정확하시다. 저랑 게스트랑 어울려요. 저희 잘 어울리네요. 어떡해. 아, 진짜요? 네. 누구시지? 아, 근데 만약에 너 방송 끝나고 남규형이 너한테 막 연락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아, 뭐, 좋은 형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죠. 네.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현역으로 다 다녀오셨어요? 네. 육군? 해군? 공군? 공익? 그럼 또 뭐가 있어? 민방위? 아니. 의경? 아니. 네. 야, 의경들이 그렇게 잘생겼다는데 진짠가 봐. 나도 의경. 진짜 미안, 얘들아. 아니, 근데 남자 셋이 있는데 육군이 아무도 없어. 저는 면제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담배 피세요? 아니, 저 담배 안 피워요. 친구가 대신 먹는데 아무렇지도 안 하는 게 찐친이네. 이분 담배도 안 핀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펴. 아니 진짜 이 우유 같은 남자한테 대체 어디서 오셨다? 응? 정말 이 우유 같이 새하얗고 깨끗한 남자는. 아 그러고 보니까 남규도 술도 안 하고 담배. 커플 채널 하나 파서 우유 커플 할까요? 나니? 뭐 한번 해봐. 진짜요? 진짜요? 또 왜? 아 저는 영광이죠. 농담이고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다 장난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방송이나.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거는 게이라는 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저는 솔직히 그렇다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있다 생각해. 이거 남자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어. 왜냐면은 갑자기 본인이 어떠한 계기로 남자가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 커가면서 자각을 하는 거야 그냥. 맞아. 그런 거 같아. 어릴 때 보면은 그 남자애들이 괜히 그런 게 좋았고 뭔가 왠지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고 약간 그러니까 다선천적인 것 같은데. 약간 나도 그런 거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형제 게이랑 쌍둥이 게이 진짜 많아. 응? 나도잖아. 아. 나 우리 누나 트랜스젠더잖아. 신림의 어떤 술집 사장님도 쌍둥이 게이. 뭐 술집 사장님도. 그럼 진짜 유전자인가?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어.